12월 15일 강남교당 대각전에서 원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앙상블은 두 사람 이상의 연주자에 의한 합주를 뜻하며 이번 원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에서는 다양한 현악기를 기본으로 피아노와 클라리넷의 협연이 펼쳐졌습니다. 원 앙상블 창단 연주회는 4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13명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격조 있는 클래식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원 앙상블은 2016년 첫 연주를 시작한 이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정상급의 연주를 선보여 왔으며 문화 경쟁력이 있는 원불교 종교 음악을 창조하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수립하고 원불교 음악의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활동하며 마침내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창단 연주회에서 원 앙상블은 세 곡의 클래식을 연주한 데 이어 감사합니다, 구름이 가려도, 어두운 길 괴로운 길, 우리 일찍 영산 회상, 노래 부르세 우리 새 회상, 원하옵니다 등 원불교 성가 6곡을 새롭게 편곡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악 사중주곡인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장엄하면서도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며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바이올린 독주로 시작한 원불교 성가 어두운 길 괴로운 길은 인생의 고단한 여정을 달래주는 듯 신앙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으며 마지막 앵콜곡인 원하옵니다는 관객들에게 서원의 숭고함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이번 원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는 원불교 성가의 새로운 편곡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고 방지성 리더는 원불교 문화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길잡이가 되어 교단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광교구 청년연합회가 지역사회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활력 수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영광교구 청년활력 수다 콘서트는 청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즉문즉답과 공연이 어우러지며 지역사회 청년들을 법연으로 이끌었습니다. 영광교구 청년활력 수다 콘서트에는 영광교구의 청년 교도들은 물론 해룡고등학교, 영산성지고등학교 졸업반과 영광한평 신용협동조합의 직원들까지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영광교구 이선조 교구장은 환영사에서 인연을 살려 쓰자는 주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쳐가는 인연도 인연인 줄 알고 살렸으며 법신불사원과 대종사님이 가장 크고 귀한 인연임을 알게 된다고 설법했습니다. 이후 즉문즉설을 위해 불단 무대에 오른 문은식 교무는 감사 생활을 하면 내 삶을 온 우주가 돕고 사은이 나의 팬클럽 회장이 된다고 설명하며 진심을 담아 청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어 학생 청년들은 자신의 고민을 적은 종이를 비행기로 접어 불단 앞으로 날려보냈고 불단에 오른 남근옥 교무가 고민을 읽어주면 문은식 교무가 즉답을 하는 고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광교구 청년활력 수다 콘서트의 마지막은 한상돈 배우의 1인극 공연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과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이 후원인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가족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원광효도마을 가족의 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12월 6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단에서 진행된 원광효도마을 가족의 밤 행사는 효도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한 일상의 기록이 담긴 식전 축하 영상이 상영되며 시작됐고 원광 효도마을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인, 법인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학교법인 인보 김중석 이사장, 장시재 법무사 사무소 장시재 대표, 원광주식회사 오광배 대표이사, 익산신문 광권익 명예기자를 비롯해 9개 기관의 시설장들이 공로패를 받았고 지속적인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준 각 분야별 공로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원광효도마을 오우성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긴 세월을 함께한 원광효도마을에서 이사장으로서 마무리를 맺게 돼 영광이라고 감상을 전한 뒤 지난 15년 동안
10개의 기관에서 10번의 공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결실이었고 크고 작은 후원자와 한 해 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울력을 해준 역사였다고 밝히며 전임 오이선 이사장과 임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전정희 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불교의 사업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정성이 있고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원광효도마을의 원불교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크게 퍼질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원광효도마을은 오우성 이사장의 뒤를 이어 박은전 교무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매거진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방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월 8일 남원교당 3층에서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보고 대회를 겸한 10주년 기념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사단법인 한우란운동 홍일심 회장을 비롯해 250여 명의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이 참석해 개관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중앙교구 어양교당이 제5회 문화예술전을 열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원 갤러리에서 진행된 예술전은 어양교당 여성회가 주관했으며 문인화, 유화, 공예품을 비롯한 어양교당 교도들의 예술작품과 어린이 문화법회를 통해 제작된 어린이 교도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에서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